안녕하세요, 소봉입니다. 잠시 후에 만날 겟레디 인미를 생방송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켜봤습니다. 먼저 바비브라운 프라이머 플러스 프로텍션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Y245번입니다. 브러쉬는 더툴랩의 105번 브러쉬 사용할게요. 파운데이션을 고루고루 발라줍니다. 이런 가장자리 부분도 이렇게 해서 이어주는 거고, 코 부분에도 이 굴곡지 부분은 붓을 세워서 모공 사이사이에 파운데이션이 잘 발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쪽은 바른 쪽, 이쪽은 안 바른 쪽. 질감 차도 있고 컬러 차도 있지요? 코에도 발라줍니다. 이제 이마에 바르겠습니다. 안쪽에다가 밝은 색깔 컨실러를 해줄 것인데요.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라이트 캡처링 셀프 세팅 컨실러. 이것은 22호입니다. 턱에는 여기만 바를게요. 국소부위 컨실러를 할 건데 로라메르시의 카뮤플라지 SC3번입니다. 이 어두운 색을 사용해서 저의 점을 가리겠습니다. 컨실러를 한 겹, 좁은 부위에 한 겹 더 욕심부려서 해볼게요. 아까 발랐던 것보다 조금 더 좁은 부위에 바를게요. 요 정도만 한 번 더 바르겠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를 할 건데요. 메이크업 포에버의 울트라 HD 마이크로 피니싱 프레스드 파우더. 브러쉬는 필리밀리의 851번 브러쉬입니다. 이마에도 그리고 쉐딩을 하겠습니다. 쉐딩은 에뛰드 하우스 그라데이션 컨투어 힐 1호 내추럴 컨투어링 제품 사용할 것이고, 브러쉬는 입생로랑의 파우더 브러쉬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연한 색깔 위주로 먼저 브러쉬에 묻혀서요. 오늘은 카메라에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는 거여서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쉐딩도 연한 부분으로 가볍게 쓸어주겠습니다. 이미 파운데이션을 투톤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두운 색깔로 깔아줬기 때문에 쉐딩을 한다기보다는 유사한 컬러로 세팅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맥의 224번 브러쉬로 여기 귀 뒤에 부분, 아까 큰 브러쉬가 안 닿는 부분 있죠? 이 부분도 발라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연한 색으로 그리고 코 쉐딩을 할게요. 입술 밑에도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브로우를 하겠습니다. 아리따움 아이돌 브로우 파우더 케이크 2호 애쉬 브라운 듀오 컬러에서 이 연한 색깔 사용하겠습니다.
바비 브라운 마호가니로 눈썹을 더 정확하게 그리겠습니다. 아까 그 아이돌 브로우 케이크에서 짙은 색깔 살짝 묻혀서 아래쪽에를 더 진하게 하고 위쪽엔 아까 연한 대로 둬서 아래에서 위로 그라데이션이 되게끔 연출합니다. 다음은 클리오의 킬브로우 브로우 레커 피넛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할 건데 조금 진할 수 있잖아요 제 피부색에 그러니까 엄청 밝은 색 컨실러 위에 묻히면 이게 얼룩이덜룩이처럼 보이거나 또는 너무 진해서 이질감이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내가 세팅할 때 썼던 파우더 이거를 같이 섞어서 먼저 브러쉬 한 코트 그 다음에 블러셔 한 코트 다시 이거 한 코트 블러셔 2코트 이게 여기 지금 브러쉬에 섞여서 발려있고 또 레이어져서 발려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바를 때 한 군데도 이렇게 하면은 파우더 발렸다 블러셔 발렸다 파우더 발렸다 그러다가 파우더 위에는 블러셔가 또 이제 안 발리기 시작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점점점점 퍼져가면서 발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바른 다음에 가장자리 부분은 아까 파우더 처리한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쓸어도 밑에 파운데이션이 안 쓸려 나가겠죠? 이렇게 쓸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3단 합체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3단계가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쉐딩을 블 얘랑 같이 섞어서 뒤쪽을 이제 그라데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단독으로 찍어서 중앙 부분에다가 계란 후라이 노른자처럼 가운데에서만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를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터는 에뛰드하우스 단독 주연 안개꽃입니다. 아까 블러셔 했던 이 브러쉬의 반대쪽을 사용해서 오늘 속눈썹을 붙일 거라서 뷰러를 살짝만 먼저 했고 나서 섀도우를 할게요. 너무 바짝하지 않고 적당하게 적당히 속눈썹 붙였을 때 그래도 비슷한 길을 가겠구나 싶을 정도로만 이제 이 3CE의 플로트위스트 팔레트를 사용할 건데 여기서 이 색깔을 베이스로 쓰고 요거를 포인트로 써볼게요 리얼테크닉스 B04번 브러쉬로 베이스 음영 컬러를 깔겠습니다 이렇게 좁은 부위만 묻혀서요 약간 이거를 제가 코 쉐딩을 지금 좀 연하게 했잖아요 이거를 진하게 하는 용도로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 눈, 코 사이의 요 부분을 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언더 쪽에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위쪽에다가 펄을 해줄 건데요. 이 맥의 239번 브러쉬로 이 밝은색 펄을 이렇게 묻혀서요. 약간 눈 앞부터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발라줍니다. 언더에도 발라줍니다. 반대쪽 브러쉬로 여기에 있는 어두운 색깔을 바릅니다. 이렇게 반반을 발라줍니다.
이 브러쉬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더툴랩의 218번 브러쉬로 변경하겠습니다. 조금 얼룩이덜룩이 하지만 이따가 아이라인도 그리고 또 여러 겹 레이어링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반대쪽도 요 눈 앞머리 부분에 음영을 조금 도줘서 두 겹 아이리드처럼 보이게 할 건데 맥의 가부키돌이라는 팔레트입니다. 여기에 있는 조금 더 진한 색깔 요 색깔과 요 색깔을 섞어서 끝에만 묻혀준 다음에요. 눈 떴을 때 여기 그림자 아이리드가 두 개여야 될 것 같은 부분에 여기를 살짝 음영을 줍니다. 여기가 좀 움푹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해주고 음영했던 컬러를 눈 아래쪽에다가 눈 밑 음영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라이너 그리고 어두운 섀도우 바르고 할 건데요. 베네피트 롤러라이너 아이라이너 검정색 사용하겠습니다. 섀도우로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후에 하겠습니다. 피카소의 777번 브러쉬로요. 여기 있는 어두운 색깔을 바르겠습니다. 아이라인 가이드를 조금 한번 음영을 슬쩍 잡아볼게요. 끝쪽을 더 뾰족한 아이라이너로 장비를 변경해서 바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렸고 지금은 조금 호꺼풀에 무슨 눈이 여기까지인데 눈 무슨 아이라인을 저기까지 그리나 이렇게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속눈썹 붙이고 음영 섀도우 더 넣고 하면은 아 아이라인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속눈썹을 붙여보겠습니다. 속눈썹은 오늘 아르델 제품이고요. 이렇게 굉장히 엄청난 그런 속눈썹이에요. 듀오풀을 짠 다음에요. 이런 스파츌러로 끝에 묻힌 다음에요. 붙일 부분에다가 이거를 발라주면 됩니다. 솔솔솔솔솔 말립니다. 이렇게 약간 반건조 되었을 때 붙여줍니다. 그리고 마스카라를 내 속눈썹 위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같이 뷰러를 해줍니다. 여기 앞에 부분이 아이라인이 조금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네피트 롤러라이너로 조금 더 앞부분을 두껍게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눈을 섀도우를 조금 더 해줘야 되는데 아까 그 3C 팔레트에 있었던 것 중에서 어두운 색깔 있잖아요. 이 어두운 색깔을 이 두 개 다 써도 되는데 항상 쓸 때마다 고민이에요. 무슨 색 써야 될지. 그래도 조금 아 이거 이거를 묻혀서 이 경계 쪽에다가 조금 더 블러 처리도 되고 조금 더 또렷해지기도 하고 하게끔 바릅니다. 여기 부분에 아까 음영 준 게 또 연해졌잖아요. 이렇게 아이라이너랑 속눈썹을 하면 나머지 메이크업이 다 갑자기 연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눈썹이 또 이제 너무 연해 보이잖아요. 아이브로우 짙은 컬러를 조금 더 아래쪽에만 해서 그 진하기를 맞춰주는 척 해줍니다. 실제로 눈썹을 다 진하게 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 부분 눈 밑 언더에다가도 두 번째로 진한 색깔을 이렇게 하고 반대쪽도 속눈썹을 붙이면서 더 짙은 음영들을 완성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카라를 바릅니다. 이제 속눈썹과 함께 찝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머리 쪽에 아이라이너를 조금 더 그려볼게요. 그리고 섀도우로 경계들을 블러해줍니다. 여기도 아이리드를 더블 아이리드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언더에다가도 고동색으로 음영을 줍니다.
그리고 아이브로우를 이쪽도 아래쪽만 살짝 진하게 해서 눈이랑 컬러를 좀 더 맞춰주겠습니다. 하이라이터로 한 번 더 여기를 잡아줍니다. 아까 음영을 여러 가지 넣으면서 조금 희미해졌었거든요. 탁해지고. 이제 입술을 바르겠습니다. 에뛰드하우스 베럴 입스톡 소프트 레이스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워글라스의 A98번 입술 안쪽에다가 바르겠습니다. 그리고 파우더 처리를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제가 글리터를 조금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안 반짝거리지 않아요? 또 과하게 반짝이는 그런 멋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런 멋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더러스트를 발라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원더러스트를 덜어서요. 브러쉬에다가 불규칙하게 묻힙니다. 살짝 얹어줍니다. 언더에도 여기 지금 이미 반짝거리는 데 있죠? 여기 빛 받아서 반짝거리는 곳에 조금 더 추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메이크업 비디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오십시오. 이따가 만나요. 안녕.